12월 22일 주말 출근길입니다. 아, 상큼하네요 날씨. 오늘 또 병원을 좀 갔다가 출근합니다. 아, 피부과. 야, 종기 그거. 야, 빡치게 겁나네요. 벌써 이게 얼마를 당기는 거야. 그것도 처음에는 내일 갔다가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. 아, 아우, 아우, 힘이 없어 죽겠네. 아, 어저께 저녁때 가서 살았더니요 몸무게가 70.4예요 70.4.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좀 간단히 먹었습니다. 땅콩 좀 집어먹고, 그다음에 가자부스레기 조금 주워먹고, 맥주 한 반잔 마시고, 그리고 저거 뭐야, 단백질 쉐이크 그거 한 잔 마셨거든요. 약 500m 앞 그리고 오늘 아침에 됐더니 오늘 아침 70.8 이렇게 나가대요. 70.8. 아, 이게 6자로 69로 안 떨어지네. 500g 800g이 그게 한 근이잖아요, 그죠? 고기 한 근, 고기 한 근 정도가 그냥, 아, 한 근이 무섭네. 한 근이 빠지면 그게 엄청 빠지는 거죠. 배에서 그 지방이 한 근 빠져봐요. 엄청 빠지는 거죠. 그냥 안 빠지네요. 어렵습니다, 한금 빼기가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아, 이제 저 당장 오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랬습니다. 또 오랄 것 같아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여기 목 있는데 만져보면 조금 이렇게 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아주. 저 깜빡이가 자 리턴이 안 되냐? 추워서 그런가? 아, 엄청 차가운 것 같아요 날씨가. 오늘 저거 입고 나왔습니다. 파카 두꺼운 거. 오버셀 파카 두꺼운 거. 몇 대냐? 이게 몇 대냐? 800이라나 900이라나 두툼한 거. 붕실붕실한 거 입고 나왔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참 막다 세워놨냐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여기 세워놓겠습니다. 어머, 무시가 딱 좋네. 딱 좋아요. 스키가 차가지고 잘 안 보인다. 살짝 붙여야지. 옆에 지나가는 차들한테 아이가 좋습니다.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.